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예. 안경 아래 쇠똑이, 아 쇠똑이, 쇠똑이 올랐네요, 여러분들. 예. 저기 올라버렸네요. 일단 하루 잘 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루 잘 쉬고 왔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뭐야 좀 약간 듀다니가 선물해준 이제 TV로 갔다가. 그리고 우리 오리가 이제 사준 이제 소파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TV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예, 너무 좋은 게 이제 스마트 TV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리모컨 하나로 무슨 디즈니도 볼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 싹다볼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저기 반지의 제왕을 틀었습니다. 정확하게 3분 뒤에 잠들었습니다. 예. 야, 이거 새로운 이, 수면제가 왔어. 야, 이거 무슨 이게. 야, 이게 새로운 수면제가. 와, 이거는. 야, 이게. 나 커피 하나 마시라. 야, 이게 무슨 새로운 수면제가 이게 왔더라고. 야, 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바로 잠들었어요. 예. 좀 빡세던데, 여러분들? 좀 보기 좀 빡세던데, 여러분들?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렇게 역대급 됐다. 명작인데. 인생 역대급 명작이야? 아, 그래? 내가 좀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좀 빡세던데? 2, 3편을 봐야 돼. 1편은 보면 안 돼. 그래요, 여러분들? 아, 좀 빡세더라. 일단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방송 너무 뭐 무탈하게 좀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약간 생각했을 때어좀이 너무 무탈하다, 좀 약간 너무 잔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도 말했다시피 대회 하나를 지금 열지 안 열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약간 좀 가속화를 좀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요즘 이제 살짝 이제 뭐, 1등은 근데, 발표. 잠시만요. 너무 이제 그게 시카이 형님 없으니까. 죽으면 꿀잼 뱀. 그래요. 방송이 너무 잔잔해, 사고가 없어? 그래? 사고가 없다. 사고 없는 게 좋은 거야. 머리 좀 짧게 잘라주면 안 되냐고? 아, 머리가 자를 때마다 계속 이렇게 기네? 신기하게. 아, 그래도 다행히 진짜 뭐 세상이 나를 다 버렸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탈모가 아니라는 거. 예. 탈모가 아니라는 게, 정말 좋네요, 여러분들. 예. 뭐 세상이 다 버렸긴 했지만,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예. 조금만 더 자를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왜? 나이 정도면 탈모 아니지 않아? 탈모네? 탈모네요. M자 탈모네요. 아니, 그리고 내일 저기, 그, 뭐야, 거기 가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식 가야 돼요. 사페 형님 결혼식이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그, 뭐야, 탈모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M자 탈모 진행 중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 탈모약 싸대기 빨리 맞습니다, 먹어봐. 여러분들. 예. 저기 그 뭐야 그 뭐지, 내일 사페 형님 결혼식 가야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페 형님 결혼식을 올려서 넣어주려고 내일 열심히 모았다구라. 결혼식 간 다음에 내일 또 본교영사. 아이구야, 또 이치 형님, 아 200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연치공주 감사합니다. 귀여워. 예. 아, 생채님 또 159개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내일 또 본교영사 하고, 그다음 일요일 날 이제 좀 낮에 밥 먹으라고 여러분들 빈센트 싫으면. 또 오랜만에 또 저기 그 뭐야 일상 방송하고 그렇게 야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6시 30분이라던데. 그래서 6시 30분까지 가야 돼. 내일 리포트 하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내일은 비방입니다, 결혼식. 여러분들, 사페 형님 그 형수님께서 일반인 분이시라 가지고 결혼식입니다. 아, 그 뭐야, 알잖아. 그겁니다. 아이고야, 우리 또 보리몽디 형님. 아, 우리 또 보리뭉디 형님 또, 아, 999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999개.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때 이제 저기 그 가, 봤던데 어 의학이랑 같이 가려고 했던데 근데 의학이가 무슨 어 갑자기 뭐 어 뭐 일이 있더라. 어 아이구야 무아태 형님 또 300개 고맙습니다. 예 무아태 형님 또 300개 감사드리고 우리 또 땀 형님 또 어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또 하오 형님 또 어 100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있더라고. 아 우리 또 무은 형님 또 2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일단은 그때 이제 저기 그 뭐야 의왕이랑 이제 좀 일상 방송 좀 하려고 했는데 의왕이가 좀 쉰다고 해가지고 조금 그렇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여러분들 요즘 왜 이렇게 뭔가 일들이 많냐. 뭔가 좀 약간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니다. 말을 아끼자. 됐다. 말을 아끼자. 네가 버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 또 이런다고? 아니 말을 아끼자. 말을 해서 뭐하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 그냥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진짜 공짜로 받는 별풍선은 난 없다 생각해 여러분들. 예 진짜로 공짜로 받는 별풍선은 저는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좀 약간 대가를 조금 약간 조금씩 바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예 다 이제 좀 약간 사심도 있고 그래서 역캠들이 좀 빡세 여러분들. 진짜로 역캠들이 빡. 그래서 나 같은 이렇게 못생긴 새끼가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 방 봐봐 여러분들. 나한테 저기 그 뭐야 카톡 달라고 하는 사람 있는지. 진짜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 진짜로 내 방 봐봐. 카톡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 서운해 죽겠어. 카톡을 좀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 바로 블랙 넣게. 아이고 무아태 형님 또 3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가 블랙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여성분이랑 1대1로 잘 노나요 장범준 씨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짱드컵이 뭐야? 저건 뭐야? 짱드컵이 뭐야?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기로 한 거는 이제 9시에 여러분들 버튜버 이제 노래자랑 여러분들 예 버튜버 노래자랑 여러분들 진행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제 롤 여러분들 MCK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내가 어저께 그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비방 이제 마크를 하면서 이제 다이아를 캐면서 본도시락을 시켜 먹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이구야 우리 또 누구야 크로우 형님께서 또 10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크로우 형이 또 10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본도시락을 시켜 먹었는데 본도시락을 먹으면서 그 새우 여러분들 말린 거 있지. 새우 말린 거를 먹었는데 뭔가 좀 약간 맛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하네 하고 딱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계속 설사하네 어제부터. 그래서 지금 매실 먹고 있긴 한데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설사를 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속 설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아져가지고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휴방 빌드업이라고요? 휴방 빌드업이면 공지 쓰고 오늘 방송 안 했겠지 멍청한 자식아. 그 방송 안 했겠지. 본도시락 제보해야겠다? 이 새끼는 뭐 미친 새끼인가? 내가 본도시락 때문이라고 했냐? 새끼 뭐냐? 쥐돌 결혼식은 언제 하나요?
아이디도 나락이네. 아,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할 거 있었는데, 아 뭐였더라? 얘기할 거 많았는데, 아 뭐 얘기할 거 굉장히 많았는데, 아 맞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기 그거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아임당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당 아임당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룡이는 굴먹고 지금 노루바이러스 걸렸다고? 아 그래? 아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다들 조심해야 될 듯 요즘? 아 나 배탈이 난 적이 없는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배탈이 났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희철이 형님 방송 봤냐고요? 못 봤어? 아 안 봤어. 그냥 이제 그 뭐지? 이제 팬코에 올라온 것만 봤고 이게 생방송으로는 보진 못했어요 여러분들. 네. 아, 그래 희철이 형님이 나 장봉준님으로 알고 있다니까 진짜로. 그거 끝나니까 너가 공지 올랐다고? 아 그래? 나 어제 못 봤어. 너 왜 장봉준이냐? 아 근데 이제 좀 약간 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아 와꾸대 다니는 이제 장봉준 씨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예. 많아.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뭔가 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좀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뭐 누구는 뭐 안 챙기고 누구는 뭐 합방 안 하냐, 누구는 안 챙기고 뭐 누구는 합방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들 좀 많던데, 그런 새끼들 때문에 정말 대학교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좀 짜증났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 원래 좀 다친해요 여러분들. 예, 저는 이제 좀 약간 다친해서 뭐 누구를 뭐 더 이제 아끼고 뭐 누구를 더 그거 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그 다들 나이 보면 이제 20살 중반 그 다음에 30살 이런 BJ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지나 그런 이제 말씀하시면 바로 블랙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런 거는 이제 그거 하지 마시고 저를 좀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저를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 제발 방구석에서 그 뭐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BJ 챙기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챙기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나도 챙길 필요 없고 그 여러분들 자신을 챙기시길 바랄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아시겠죠? 봉주리 챙겨. 그러니까 하한 형님 어서 오세요. 어제 반지 의자 네. 역편까지 보셨나요? 어제 반지 의자 3번 봤습니다. 예. 형님 챙겨. 아이구야 또 지돌이 하트 본중님 500개 고맙습니다. 예. 아이디를 좀 처음 뵙는 분인데요. 예.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지돌이 하트 본중이 형님. 예예예. 예, 예. 키피 한 달치 드리고요.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지돌이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 지돌이랑 나랑 뭔가 좀 약간 그게 안 맞네. 그 시간이 안 맞네. 왜 이렇게 걔 요즘 뭐 바쁘더만. 왜 이렇게 바쁘냐 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빠. 그러니까 나는 어제 휴방이었어가지고 아 근데 나 어제 휴방 안 했으면 또 주말에 휴방했어야 돼가지고 어제 휴방했어야 됐어. 어제 최군형이랑 놀았어? 아 그래?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뭐 다음 주인가? 뭐 그 뭐 대회 하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일단 나간다고 말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스포를 안 해서 나중에 뭐 공개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아니야 칼바람 그런 건 아니고. 아 또 롤이네라고 하는데. 야, 이 새끼야, 내가 롤 대회를 나가겠니? 어? 뭔 롤 대회를 나가. 내가 롤 대회, 저기, 그, 나갈 거였으면 내가 그냥 직접 만들어서 그냥 나가지. 그렇게, 이렇게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예. 어떻게 아냐? 아니, 뭐, 저기, 그, 뭐지?
뭐 카지노 대회를 연다는데 뭐 이제 각 수장들 뭐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크. 그래가지고 아 그래? 다이아 준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 그래? 어 나 바로 나간다 했죠,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뭐 다이아 준대,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어 바로 나가야지. 아 그거 인턴 우선 지명권이야? 다이아 주는 거 아니야? 아 다이아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다이아도 줘? 맞아? 100만 다이아 준다고? 어 너무 적은데? 100만 로나가 아니라 100만 다이아를 준다고? 금로나 100개 주고 제일 많이 딴 사람 우선 지명권. 어, 100만 로나야? 오케이, 일단 알았어. 일단 알았어. 일단 알았어. 일단 알았고. 어, 나도 안양이한테 들은 거라 가지고 안양이가 뭐 내가 나갈 건지 뭐 누가 나갈 건지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어, 일단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다이아 준대 이렇게 카톡이 와 가지고 그래? 어, 나간다 그래. 이랬는데 일단 알아봐야겠네, 여러분들. 예. 최대한 느리게 슬롯 돌리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그거 그건데. 그말로 나면 무퀴즈 10번 똥꼬쇼다 봉준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전자는 잠시만 끄고 말씀을 좀 드리면. 아니 근데 그거 좀 약간 좀 애매한데. 그거 그냥 천천히 그냥 이렇게 배팅하면은 그 사람이 꼴찌 할 텐데. 어. 그러니까. 아, 채소가 33번이야? 횟수가 있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어, 깔끔하다. 깔끔해. 어, 뭐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소울프 형님 들어오셨는데, 아, 소울프 형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때문에 오늘 이제 버틸버 이제 노래자랑 이제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룰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설명할 텐데, 9시 이제 시작하는데, 일단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께서 3만 개 지원해 주셔가지고, 예, 형님 3만 개랑,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만 개, 아, 만 개래. 이제 아프리카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재사비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500만원 이제 하게 되거든요. 아, 형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그 뭐야 모든 이제 그 지원해주는 거 굉장히 이제 빡센 걸로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CK 이런 거는 이제 지원 좀 빡세고요. 어 이제 큰 거만 이제 좀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좀 약간 아프리카에서 이제 100만원 지원받고 이제 하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뭔가 좀 약간 남발하긴 했나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약간 파비가 이제 좀 약간 의미가 조금 없어지게 돼서 3월달에 이제 재계약인데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예? 아니, 압박 주는, 아니, 압박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요, 예. 어. 네 손에 나 갈 곳 없잖아.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뼈를 때리냐, 이 새끼야. 어? 내가 어딜 가겠어, 임마. 어? 여기밖에 없지, 임마. 누굴 잡냐? 여기밖에 없는데. 어, 갈 데가 없다. 어, 나 여기가 제일 좋아요. 아프리카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니까. 스테형? 아, 스테형은 진짜 동출해가지고 완전, 어, 대박 났지. 근데 나는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저기 그 뭐야 어 동출하게 되면 어 동출 안 봐요. 네, 그냥 아프리카가 딱 그거라 가지고 한번 해보고 계약해보자. 네. 반만 보는 거지. 아 뭐라고? 아 맞다, MCK 여러분들 어 홍보 한번만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컨텐츠
첫 컨텐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MCK 하는데 혹시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롤 MCK이기 때문에 지금 29명 신청했는데 많이들 예,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랜만에 하는 이제 MCK라서 설마 이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팀인가? 내가 아는 DM인가 이게? 지금? 설마 나랑 뜨자는 건가? DM이? 아니 설마 지금 나랑 뜨자는 거야? 아니지? DM아 스타 하자 이게 왜 그래? DM아 이게 왜 그래? 지금 설마 나랑 하자고? 왜 그러냐 DM아 왜 그래? 아 DM아 진짜 그러지 마, 진짜. 왜 나랑 하려고 그래. 이건 아니잖아, 디임아. 아, 나 진짜 디임이 진짜. 저는 근데. 디임이 진짜 이건 아니지, 진짜. 오늘 또 빡세네, 얼굴 또. 또 빡세네, 야, 이건 아니지. 일단은,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뭐야, 보성이 형도 신청했네? CK 전설의 13연승 주인공 왔습니다. 아이디 연무지? 와, 나 진짜 이 양반이 13이어서 이거 언제까지 우려먹는 거야? 와, 나 진짜. 일단은 여러분들 신청 많이 했는데, 예,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신청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많이들 이렇게 신청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또 물타기 하네. 좀 들어갈까? 여러분들? 재미없어, 그 밈,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제가, 좀, 버튜버 노래자랑 그, 말씀드리면, 룰을 좀 말씀드리면, 아니, 버튜버 분들께서 60분이 신청해주셨어요, 여러분들. 60분이, 감사하게도 60분이 신청해주셨어. 와, 그래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60명이나 신청해 주셨어. 근데 이제 60명을 이제 다 보려면 한 4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예, 4시간이 걸려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류 전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 탈락하신 분들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예, 탈락하신 분들 일단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뭐야. 무파는 다 탈락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냐면 이제 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가지고 만약에 뭐 탑5까지 갔다, 그 다음에 또 연병하고 뭐 이렇게 때문에 무파는 다 탈락시켰어요. 어차피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비슷한 컨텐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5만 개니까 내가 봤을 땐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예, 탈락시켰습니다. 왜 역차별하냐라고 하는데 내가 된 연 대회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뭔 상관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5만 개 또 그거 무파 또 대회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게 됐고 이제 30명인데 오늘 갑자기 이제 한 분이 이제 좀 약간 당일 취소를 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민지한테 이제 뭐 메일 와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일 취소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좀 약간 조금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게 조금 약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아, 뭔가 입이 존나 근질근질거리네. 근데 계속 참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 난 이해를 못하겠는 게. 아니 난 진짜 난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아니 그 왜 이렇게 뭔가 좀 약간 그 회사들은 왜 이렇게 일을 존나게 다 못하는 것 같지? 아니 뭔가 좀 약간 좀 약간 그렇네.
아니 거만해진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다 들어보면은 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어 회사 차리게 되면 나도 문제 생기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회사 안 차리려고 여러분들 아 뭔가 BJ 회사는 좀 약간 엔터 이런 거는 좀 빡센 것 같아 여러분들 어 뭐 이제 좀 약간 다 노출해야 되니까 개인 사정도 다 있고 그럴 텐데 속사정도 다 있고 그럴 텐데 그걸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어 그런 건 빡센 것 같아요 MCN이라든지 막 이런 거는 좀 약간 빡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약간 그런 건 안 하고 어 나중에 이제 좀 약간 그런 거 여러분들 예, 진짜로 진짜 연예계 이제 엔터 연예계 엔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예계 쪽 엔터 어 BJ 말고 연예계 쪽 엔터 어때요 진짜로 무시여 여러분들 어 무시여 어떤데 진짜 빙큐 피자집이나 차려줘라 어떤데 여러분들 너 인맥 없으면 못한다라고 하는데 인맥은 괜찮고 민지가 일을 존나게 잘해서 다른 회사들이 답답해 보일 수도 그런가? 그냥 무시할게 무시하고 아니 뭔가 나는 민지 일 처리하는 것만 봐서 그런가? 아니 뭔가 다른 데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와 막 그냥 존나 답답해 뒤져버릴 것 같아 그 아프리카 일하는 것도 답답해 뒤지겠는데 어. 아 뭔가 민지 일 처리하는 것만 봐서 그런가?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그 봤을 때 이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이제 국밥집 이제 국밥 이제 팔았었는데 뭐 갑자기 하기 전에 뭐 국밥이 너무 비싸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진짜 비싼 거 보다 이거는 뭐 막 좀 약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민지한테 말해가지고 야 민지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할인 좀 많이 받아라 더 많이 받아라 해가지고 이제 할인을 이제 받았어 어 근데 이제 할인을 받았는데 잠시만요 민지는 봉준님 혼자 일만 처리하지만 회사는 봉준님 거 일만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새끼 말 잘하네. 맞네. 맞는 말이네. 오케이 인정. 넘어갈게. 어, 뭐, 다 각자의 속사정이 있겠지. 어.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아, 60명이 일단 그 신청을 했는데, 60분 일단 신청해주셔가지고, 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 저기 그, 뭐야, 탈락하신 분들은 일단은 너무,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30분 정도가 이제 탈락이 되셨는데 어 보니까 아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봉준아 인기상 같은 것도 이제 하자라고 하시는데 인기상? 뭐 이제 들어보고 이제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뭐 인기상도 이제 만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반을 없애버렸다 버튜버 여러분들 일단 상금은 500만원이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 다들 9시에 이제 시작하고 이어폰을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룰이라든지 이런거 알려드릴 테니까 1분 뒤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그 합격하신 버튜버 분들은 예, 제 방송을 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삼이 왜 탈락시켰냐 설삼이 탈락시켰습니다 설설이 여러분들 예, 탈락시켰어요 설설이 신청했더라고요 탈락시켰습니다 예, 만약에 설설이 만약에 여기 올라왔다 내가 봤을 때 인기투표로 탑5 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탈락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탈락시켰어요. 와 근데 설설이 대단한 게 여러분들 와 대박이더라 여러분들. 설설이 그때 이제 나랑 듀엣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노래 못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노래 학원 다니고 있더라. 와 진짜 걘 좀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노래 학원을 다니고 있던데. 그거 노래자랑 그 메모장 있는 거 그 왼쪽 컴퓨터에 지금 받아놔라. 그 다음에 로고 그거 알집에 온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상금이랑 참가자도 그 다른 데다가 칸 만들어 놓고. 뭔 말인지 알지?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버튜버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오늘 룰로 갈 거냐면 1절을 다 볼 겁니다. 예, 1절을 이제 다 보게 될 건데 30명 다 1절 보면 좀 약간 루즈 하려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루즈 하려나? 아니면은 좀 약간 그러려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 루즈하지 않기 위해서 60명 신청했는데 이제 반을 이제 탈락을 시킨 거기 때문에 1절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1절은 다 보도록 하겠고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조금 너무 빡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나갑니다. 그거 상처받으시지 마시고요. 예, 그 점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좀 이제 신청자분들에게 그 나오시는 이제 참가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자면 밀어내기 방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이 무도식이 예 제가 밀어내기 방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들었어. 좀 약간 시청자 반응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라고 했을 때 탑 5에 올려요. 탑 5에 올렸어.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뭐야 계속 이제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탑 5에 이제 된 사람들이 이제 최종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밀어내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야 처음에 말고 이제 나중에 하면은 개이득인 거네. 아씨 처음에 나중에 이거 너무 우덜식이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김봉준이 좀 약간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이제 뒷돈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이 이제 앞으로 하고 뒤로 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랜덤으로 이제 보게끔 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 이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대로 이제 대포 이제 랜덤 그거를 쏠 겁니다. 그거를 쏴가지고 이제 랜덤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니까 예, 다 이 없으실 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운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룰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잠시만요. 그거 올려라.